여러분, 우리 한번 우주의 끝에 가볼까요? 빛보다 빠를 순 없으니까 빛의 속도의 99%로 가봅시다. 벌써 달까지 도착했네요. 태양까지는 70초가 걸릴 거예요. 우리는 너무 빨라서 거리가 수축되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오래 가도 우주의 끝은 보이지 않네요. 우주는 너무 큰가 봐요. 그래도 언젠가는 나오겠죠? 그런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워프를 합시다. 워머를 통해 우주의 끝 근처로 순간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우주의 끝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우주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를 따라잡을 수 없죠. 또 우리가 워머를 통해 우주의 어느 곳에 도착하더라도 먼 우주의 모습은 항상 똑같이 보일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야, 방구야. 구면 위에 존재하는 2차원 세상 속 개미는 자신의 세상이 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코 개미는 세상의 끝을 찾을 수 없어요. 여기 끝이 없잖아요. 우리 우주를 2차원으로 바꾸고 고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우주는 휘어있는 시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중력방정식은 우리 우주의 시공간에 대한 세 가지 답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유한한 우주입니다. 그래도 끝은 없어요. 계속 가다 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이 우주는 팽창하다 다시 수축하여 소멸하죠. 이것을 빅크런치라고 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무한한 우주입니다. 역시 끝은 없네요. 특히 두 번째 우주는 음의 공유를 가지고 있어요. 두 로켓이 서로 평행하게 출발하지 않더라도 영원히 만나지 않을 수 있죠. 무한한 우주는 팽창 속도는 줄어들지만 영원히 팽창합니다. 그리고 얼어붙죠. 이것을 빅프리즈라고 합니다. 셋 중에 그럼 우리 우주는 뭐냐고요? 지금까지 확인된 우리 우주의 모습은 세 번째입니다. 국소적으로 곡률이 있는 무한한 평면이에요. 하지만 바뀔지 몰라요. 우주엔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많거든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알림,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